안녕하세요. 누에고입니다. 얼굴 이후로 계속 얼굴 뭐 반측면 이런 것도 좀 그려야 되는데, 몸을 먼저 좀 그려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. 몸 그림. 이제 인체에서 이제 뭐 얼굴 위주로 했다면 몸 전체고, 결국은 또 비율 얘기입니다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비율은 뭐 7등신, 8등신 반드시 그렇게 그리라는 건 아니지만은,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람 그릴 때 보통 한 7과 2분의 1 정도, 네, 그 정도의 그 비율을 가지고 보통 그립니다. 물론 뭐다 달라요. 다 다르고 뭐 상황에 따라서 뭐그 그리는 어떤 캐릭터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은,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7등신에서 8등신 사이 뭐 그리곤 하죠. 그림 그릴 때는. 그리고 그 비율, 7등신에서 한 8등신 사이에서 나오는 그 비율을 계속 그리다 보면은, 그 비율의 어떤 각뭐 상체, 하체, 다리도, 뭐 허벅지 부분, 종아리 부분, 팔도 위냐 아래냐, 몸통의 가로, 세로, 코, 그거에 대한 비율이 조금 익을 때가 있습니다. 그 비율을 외워두면 좋죠. 항상 그려지는 어떤 비율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한 7등신에서 8등신 사이로 그리면은, 뭐 웬만하면은 보기 좋은 어떤 비율이 좀 나온다라는 거고,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뭐한 6등신 나올라나 싶네요. 한 6등신, 5.5등신.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7등신 정도 비율로 그리고, 그 7등신에서 한 중심 정도에가 이제 우리 쉽게 말하자면은, 좀 잘못 알려져 있는데, 치골이라고 말하는 거는 우리 보통 장골이라고 골반뼈의 옆 측면을 말하고요. 치골은 이제 그 가운데 쪽, 우리 이제 뭐 생식기가 있는 쪽, 뭐 그쪽을 좀 얘기를 하는 건데, 그 아랫배 정도, 뭐 거기를 한 중심으로 잡고 위냐 아래냐로 나누고, 거기서 이제 다리 길이에 보통은 대퇴부라 그러죠. 허벅지 쪽이 아래 종아리보다 조금 깁니다. 하지만은 그림 그릴 때는 그냥 편하게 반반 정도 나누고, 팔도 뭐 아주 길지 않은 이상은 보통 몸의 중심부에서 손이 약간 아래로 있는 그 정도의 비율로 해가지고 그냥 반반 정도 그리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일단 측면을 먼저 그려보고요. 물론 뭐 공중에 뼈 있는 뼈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지금 비율에서는 중요하지 않지만은, 견갑골, 뒤에 날개죽지뼈나 이제 무릎, 슬개골 같은 경우는 공중에 떠 있는 뼈이기 때문에, 물론 힘줄들이 다 잡아주고 있습니다. 근육이랑. 하지만은 그림 그릴 때는, 뒷모습을 그릴 때는 뒤에 견갑이 되게 중요하고, 날개죽지뼈가, 그리고 다리가 접혀 있을 경우에는 무릎 표현이 중요하기 때문에, 꼭 표시를 할게요. 그리고 지금 그리는 흉곽 부위는, 그냥 보편적인 폭입니다. 그래가지고 머리 폭보다 조금 넓은 형태로 하고, 중심에서 우리 쇄골이 올라가는 거랑 어깨가 만나는 점, 그 부분을 포인트로 해가지고 일단은 정면 뷰를 한번 그려보고 있어요. 그리고 척추에서 우리 골반뼈가 뒤에 이제 엉덩이뼈 있는 그 뒤쪽 뼈, 물론 구체적인 명칭이 있지만 지금은 뭐 명칭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, 척추를 받치고 있고, 그 골반의 폭에 맞춰가지고 이제 고관절이라고 해가지고, 우리 지금 보이시는 그 고관절 부위가 뼈 모양이 바로 직선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약간 고관절 홈으로 동그란 부분에 조인트가 들어가고 그 옆으로 조금 나와 있습니다. 고관절 옆으로 가장 큰 다리뼈가, 가장 강한 다리뼈죠. 그리고 직선으로 서 있지 않고 조금 안쪽을 향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래 비골 뭐 입구마 여기 이제 다 물론 명칭이 있긴 하지만은, 일단은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대로 한번 그려보는 거죠. 그래가지고 측면 뷰를 그리고, 그 다음에 정면 뷰를 그려서, 이게 7.7과 2분의 1 비율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거예요. 그러니까 크다기보다는 좀 서양인 비율에 좀 가까운 겁니다, 사실은. 그래서 측면
정면을 해놓고 그 다음에 약간 반측면을 한 번 더 그려보면서 이거는 이제 반측면이고 약간 좀 작게 그렸습니다. 뭐 7등신에 가깝게 그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상체, 흉곽, 허리, 골반 그리고 다리뼈의 방향들 이것들이 나중에는 이제 동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금 같이는 좀 간단한 무슨 애니메이션 영화 찍을 때 본 세팅 하듯이 이렇게 주요 관절 부위 위주로만 하고 지금 그리는 전체적인 인체 비율을 계속 조금 그리다 보면은 읽는 몸에 읽는 손에 읽는 그 비율이 나옵니다. 그거를 좀 암기해 두면은 도움이 됩니다. 뭘 그리더라도 그걸 기준으로 삼아 가지고 좀 더 뭐 큰 사람, 좀 더 날씬하고 길쭉한 사람, 아주 빼빼 마른 사람, 뭐 아주 푸짐한 사람 여러 가지 이제 뭐 보통 체형이다라고 이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그게 이제 표현이 좀 가능하죠. 이런 기준점이 하나 있으면은 그거를 지금 그리는 거예요. 우리가 이제 나중에 뭐 인체 드로잉 할 때 기준이고 어떤 대상을 보고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. 지금은 좀 편안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뭐 어떤 이미지를 갖고 그릴 경우에는 그 이미지에 맞도록 이제 물론 표면이 그려지겠지만은 일단은 이 비율을 조금 외운다 생각하고 그리는 겁니다. 지금은 코측면 이제 뒤쪽에 좀 측면이고 뒤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표현하는 날개죽지의 뼈 견갑이라고 그러는데요. 견갑골이 아주 중요합니다. 그림 그릴 때는 등 쪽에 그 흉곽 폭도 잡고 중요 포인트들 어깨 이쪽을 이제 표시하면서 지금 같은 7과 2분의 1에서 한 7등신 사이의 캐릭터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은 더미라고 말씀드릴게요. 이 비율의 더미를 정면, 측면, 반측면 이렇게 계속 그려보면서 항상 그릴 때마다 거의 비슷한 비율로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는 거죠. 이걸 좀 외워두면은 나중에 이제 전신을 다 한 번에 다 그리는 그림도 그리겠지만은 보통 이거 이후로는 뭐 상체 하체 나눠가지고 아마도 뭐 제가 이렇게 뭐 스케치를 할 것 같아요. 하지만은 전체 비율을 익혀놓으면은 매우 좋습니다. 이 뼈대가 나중에 동세를 결정지을 때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항상 그릴 때 비슷한 비율로 하나의 그 뭐랄까 인체 더미를 그릴 수 있는 습관이 들면은 나중에 그림 그리실 때 혹시 뭐 웹툰을 그리건 뭐 디자인을 하건 도움이 될 거다라고 제가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렇게 뭐 지금 영상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스텝이죠. 기본적인 첫 번째 스텝에서 이렇게 비율에 맞춰가지고 그려보는 거라 이제 조금 뭐 시점이나 방향이 약간 좀 동세가 있는 그런 포즈를 그릴 때도 초반에 우리 그렸던 저 기본 베이스를 통해가지고 뭐 팔의 모양이나 방향들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. 뭐 상체의 각도, 뭐 머리의 방향, 각도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. 하지만은 비율은 7등신하고 8등신 사이, 보통 한 7등신에서 조금 넘는 그 비율로 아마도 스케치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가지고 뭐 이런 뭐 걷는 포즈라든지 다양한 포즈들을 일단은 좀 그리는 연습을 하는 거죠. 일단은 뭐 이렇게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포즈 이전에 그냥 서 있는 포즈에 가까운 그런 포즈만 좀 잡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. 그 그림 자체가 뭐 뭔가를 막 정밀하게 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조금씩 동세가 생기는 거죠. 지금 방금 첫 번째는 약간 걷는 포정이라면은 포즈라면은 지금은 서 있는데 고개가 좀 틀어져 있는 포즈고요. 그리고
대퇴고라고 그 밑에 이제 비골, 경골 두 개가 있는데 그 각도도 완전히 일자가 되진 않습니다, 사람은. 그래서 그런 각도 차이도 약간 눈여겨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리에 윤곽선, 나중에 근육이 붙어 있고 그랬을 경우에도 저 뼈대의 각도 때문에 윤곽선이 일직선으로 빠지질 않습니다, 사람은. 다리뼈도 방향도 약간 있다 라는 것만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은, 지금 이제 뒷면 같은 경우는 뭐 좌측에 그렸던 거와 좀 반복적인 형태죠. 조금 빠르게 편집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걷는 모습인데 방향도 좀 체크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달리는 포즈를 지금 생각을 한 거거든요. 달리는 포즈를 앞에서 봤을 때 어깨의 위치나 팔의 방향, 지금 방향선이 조금 기울어지겠죠, 달릴 때는. 그리고 흉곽, 가슴의 가로, 세로, 폭, 이세 가지도 꼭 주의하셔가지고 표현하셔야 되는데, 고개를 숙였기 때문에 윗면도 보이고, 골반의 윗면도 보이고, 그러면서 고관절 쪽, 그쪽에 이제 각도도 좀 달라지겠죠, 달리는 모습에. 정면이기 때문에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으로 충분히 표현이 돼요. 이 기본 이 뼈다구만 좀잘 그리면은 그 상상으로 다 표현이 되니까는 이건 되게 편합니다. 나중에 그림 그리실 때 뭔가 사진 이미지를 보고 베끼는 거와는 좀 달리 창작의 영역이 많이 개입된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캐릭터를 그릴 경우에는 요 비율을 좀 익혀놓고 여기에 살을 붙이고 폭을 늘리거나 길이를 늘리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어떤 전체적인 캐릭터가 조금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건 좀 마치 암기라는 게 없어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몸으로 좀 암기를 해주십사 하는 영상으로 몸을 그리는 들어가는 영상은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. 한번 보시고 지금은 이제 빨간색으로 좀 스케치가 됐다면은 조금 정리하는 거죠. 그림도 이렇게 흐리게 스케치가 된 다음에 그리면 훨씬 더 편하죠, 사실은. 뭐 이렇게 뭐 틀렸을 때 수정도 할수 있고. 그리고 다리의 각도, 대퇴골하고 이제 경골이라 그래요. 밑에 경골하고 비골 옆에 붙어 있는 복숭아뼈까지 연결되는 뼈를 비골이라 그러는데 그 각도가 좀 중요합니다. 그리고 팔도 위에 팔 위쪽 팔뼈랑 아래 이제 뭐 척골 뭐 그렇게 뼈 이름이 있어요. 요골 그러는데 얘네들이 좀 트위스트 되면서 손목이 이렇게 회전이 되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 각도가 있는데 그것도 향후에 만약에 팔을 그릴 일이 있다면 그때 가서 또좀 설명을 아는 선에서 해드릴게요. 이게 좀팔 근육이 상당히 독특하게 움직입니다, 보면은. 그래서 지금은 이제 빨간색으로 흐리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으로 정리하면서 요거 자체도 뭐랄까요, 좀 캐릭터가 될수 있는 그림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요 비율을 외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려보았고, 혹시라도 이제 그림을 좀 그리시는 따라 그려보고 싶은 초보자님들께서는 제 말을 좀 기억을 하시고 같은 비율로 계속 그려낼 수 있는 연습을 좀 하면은 매우 도움이 되고, 이제 뼈다귀처럼 그려는 게좀 초반에 도움이 된다 라는 걸로 좀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길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도 15분 정도 됩니다, 이 영상도 빨리 돌리지만은. 그래서 그리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익숙해지면 점점 빨라지니까 성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차분하고 인내심 갖고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영상이에요. 그래서 이제 비율이라는 거는 크기, 그리고 방향, 각 관절 뼈다귀의 방향들이 마저 잘만 맞으면 우리가 이제 그 형태를 잘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항상 중심선 체크 신경 쓰시고 그림을 좀 그리는 어떤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.